여러분들 결국은요 양쪽 지지자들 분명 강성 지지자들이 있어요. 언론에서 맨날 친문 강성 지지자들 이런 얘기만 해갖고 마치 많은 그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들이 비하하면서 대깨면 대깨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언론들은 계속 뭐 민주당 지지자들, 뭐 민주당 의원들 그 강성 지지자들에게 구애를 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왜 언약장을 못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을 엄청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요,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들이 더큰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정치 세력도 코어 지지층 없이 정치를 할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막 비난하는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대통령 집권 5년 차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정치 세력이 여러분들 코어 지지층이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은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의 견고함이 사실상 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까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요번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보고 윤석열의 워딩을 보세요. 우리는 여태까지 사실상 박근혜가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걔네들은 맨날 탄핵의 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쵸? 그놈의 강은 얼마나 먼지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의 현재 정치 구도상으로 보면요, 탄핵의 강이라는 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제가 보면요. 오히려 선거 때마다 유력 대선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왜, 여러분들,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들이 가장 큰 코어 지지층이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영남 TK와 PK를 중심으로 가장 큰, 코어 지지층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을 쳐다보냐에 따라서 그들이 당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대표는 뭐든지. 그래서 보수표를 의식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박근혜 동정론, 그래서 사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지네 그 지가, 특검에서 지네가 구속시켜놓고 굉장히 그 윤석열을 박근혜를 구속수사 안 할라 그랬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기네 지지 기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 표를 끌어안으려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 공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쪽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지지층의 어떤 견고함에 결국은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의 사정이에요. 그러나 저쪽 지지자들과 이쪽 지지자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대깨문이라고 비하하는 수구 보수 세력 조중동에서 늘 대깨문 대꾸면서 비하하는 이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나 대깨문 그래 대깨문인데 어쩔래? 사실상 피를 흘렀던 민주화 시대에 동고동락을 했던 민주화 시력의 국민들이에요. 87항쟁의 시민 넥타이 부대와 함께 학생들과 정치인들과 함께 같이 피를 흘렸던 민주화 시대의 국민들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 피는 우리가 흘리고 가장 언론 자유와 가장 모든 자유를 누리는 건 저지반들이다. 그렇죠? 니네가 맨날 독재 독재 하는데 니들이 정말 진정으로 독재 정권에서 살아는 보았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민주당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 저쪽에는 강성 수구 세력들의 태극기 부대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중도가 붕 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요, 민주당에는 크나큰 행운이다. 왜 얘기하냐면요, 잘 보세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사실 제가 사실 걱정했었어요. 내년 대선에 엄청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윤석열이 전략을 되게 굉장히 잘 짰어요. 저는 윤석열이 와 뒤에 누가 있지? 윤석열이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국민의당 입당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선을 그을 때, 야, 저거 누군가가 굉장한 정치 브레인이 붙었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 밖에 있으면 이길수록 중도라는 표의 흐름은 윤석열에게 가는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 그랬냐면, 현재 그 국정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분석을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보여주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중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들 선거 때 1대1 구도로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어느 측이 이길지 몰라요. 그렇죠?
1대1 구도로 보면 어느 지지층이 직결을 하고 어느 선거운동이 제대로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정권을 타 3%에서 5% 미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정말 안철수가 미웠어요. 안철수가 너무 믿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안철수 굉장히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했으면요 외연확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안철수가 밖에서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이와 안철수가 단일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정치 식견이 낮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쪽이 더 파이가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오세훈과 경선을 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국민의힘의 경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밖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안철수가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과 밖에서 경선을 했기 때문에 나름 외연확장의 효과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보시면요. 안철수가 무슨 힘이 있냐? 그게 아니죠. 아, 나는 문재인 정권은 좀 별로야 이번엔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은 싫지만 아 여기가 어떤 야권 세력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여러분들 어떤 구도가 돼요? 이제는 무조건 대선은 양자 구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윤석열이 밖에 있었으면 양자 구도가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뻔했어요. 윤석열이 밖에 있었으면요 저는 진짜 이게 대권 넘어갈 뻔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이 11월까지 버티고 욕을 하든 윤석열이 11월까지 밖에서 외연확장이건 중도 진보 탈진보를 흡수한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11월까지 버텼다 그러면요 국민의힘 대권 후보와 윤석열이 경선을 해서 이기면요 이쪽의 파이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마치 아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가 되는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때요? 민주당이 싸우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쏙 들어가는 순간 제3지대가 사실 이번 선거는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제3지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우린 사실 제3지대에서 막연한 윤석열과 함께 탈진보 중도를 흡수해갖고 국민의힘과 연합을 하면 그 선거가 가장 어려운 선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양자구도가 된 거야.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 대결로 또 가는 거예요. 되게 큰일 날 뻔한 선거예요. 그쵸? 사실상 대선 구도는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즉 민주당이 싸울 수 있는 힘이 더 생긴 거죠. 만약에 윤석열이 11월까지 버티고 있었다고 하면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반민주 세력은 맞아. 국민의힘과도 싸워야 되고 제3지대와도 싸워야 되는 이중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요 정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배신하고 외곽에서 11월까지 계속 뜸들이면서 있었다 그러면요 민주당은 이 화력이 분산돼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도 지켜봐야 되죠. 제3지대에 윤석열 중심으로 탈진보 세력들이 모여가는 것들을 보면서 조바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입당함으로써 어때요? 그냥 국민의힘과 싸우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되게 쉬운 싸움이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는 제가 그래서 김종인이 계속 국민의힘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종인이가 아무래도 그 사람 수는 많이 읽잖아요. 나와서 윤석열이를 절대 못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안 된다고 파이어 계속 그. 윤석열이 밖에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중도가 흔들리고 나름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중도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탈진보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야 이거 국민의힘과도 싸워 1대1 구도로 싸우기가 벅찬데 윤석열과도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민주당은 과거에는
국민의 후보랑 싸울 때는 3% 안에서의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제3지대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홍준표에서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나왔어요. 윤석열이, 아, 저는,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저도 승복하고, 제가 이길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기호 2번을 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그냥 제3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와 밖에 있다가 홍준표와 1대1 구도로 붙었어요. 홍준표를 윤석열이 이겼어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제가 제3지대에서 이겼지만 제가 국민의힘의 2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2번에 기호를 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제3지대의 모든 탈진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와 국민의힘의 표를 동시에 얻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현상이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뻔했어요. 근데 윤석열이 안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은 싸우기 정말 쉬워지는 선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면 윤석열은 이런 선택을 했냐. 응? 사실상 윤석열이가 들어가면서 제3지대는 끝난 거예요. 제3지대는 끝났어요. 사실상 우리가 가장 두려웠던 게 윤석열, 안철수, 뭐 김동연, 뭐 또 다른 세력들이 모여서 굉장히 제3지대 김종인이가 모이고 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아무리 민주당이 싫지만 국민의힘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론조사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뭐 50%가 넘었다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의 혐오 수치를 따져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1위예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민주당이 혐오스럽습니까? 국민의힘이 혐오스럽습니까? 하면요, 아직도 압도적인 1위는 국민의힘이에요. 그거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땐 아무리 민주당이 똥볼을 쳐도 국민의힘에겐 정권 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런 제3지대의 역할을 윤석열이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민주진영에는 위협이었어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 쏙 들어가면서 사실상 윤석열은 밖에 있으면요 굉장히 왜 안 들어오냐 그러면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조바심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의 가장 패착은 뭐냐, 11월까지 버티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난 다음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윤석열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이 11월까지만 버틸 용기가 있었다, 정치적인 배짱이 있었다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끝나자마자 그 다음 수순은 제3지대에 있는 윤석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듣기 싫으시면 죄송한데 짐 싸시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얘가 그럼 쉬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계속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조급한 마음에 윤석열이가 국민의 입당을 쉬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그 윤석열이도 이제는 그냥 국민의힘에서 비판, 국민의힘이 비판받으면 본인도 비판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죠?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 가망성은 올라갔죠. 굉장히 여러분들 오묘한 게 있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거는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 가망성은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뚝 떨어진 거죠. 바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은 소를 얻고 대를 잃은 거예요.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은 올라갔지만 윤석열이가 밖에 있을 때는 정권 교체가 굉장히 바라는 여론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윤석열이 대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쉬운 정치란 거예요. 11월 이후에 단일화 전략을 가져가고 바로 안철수나 모든 사람들이 총 합세를 해갖고 윤석열이가 제3지대의 대권 후보가 됐다 그러면 국민의힘 대권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있었다 그러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사실상 중도 확장 정책이 일어날 뻔했죠.
그렇죠. 큰 그림에서는 우리에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윤석열이 대권 후보 되든 홍준표가 대권 후보 되든 민주 진영에서는 그냥 화력을 국민의힘과 싸우면 되니까 어려운 선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낮추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는 가능성을 올려고, 그래서 윤석열은 손쉬운 선택을 한 것이고, 어? 그리고 윤석열과 최재형을 입당시킨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목표가 뭐예요? 정권 교체죠. 그렇죠? 근데 본인들의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과 최재형을 입당시킴으로써 사실상 국민의힘은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안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용병들이 들어오면서 흥행에 굉장히 어떤 그 국민의힘의 그 경선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라고 하면 윤석열과 최정이 들어오는 순간 오히려 그게 리스크인 거죠. 리스크가 돼버리면서 정권 교체의 확률은 낮아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를 위해 입당했다는 말은 대통령을 되기 위해 입당했다는 뜻인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짜 우리나라의 정치 구도를 보면요, 중도는 존재해요. 한마디로 윤석열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이 갖고 있던 중도의 표는 날아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이 밖에서 그냥 뭐 대권 출마한다 만다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중도의 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중도의 표는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중도의 표가 공중에 떴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누구보다도 가장 유리한 사람 누구다? 이재명 지사가 된 거예요. 또 이건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우리 정치 여러분들에게 말씀 공감되는 얘기죠. 왜 이재명 지사가 가장 큰 혜택을 보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우리 정치, 요즘 언론이나 우리 정치계에서 가장 인정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40%가 유지된다는 거. 두 번째, 아직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 서로 안 믿어요. 맨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0%라고 얘기하면 수구 보수 세력들이나 태극기 부대는 여론조사 거짓말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어느 순간 따라잡았다 그러면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아직도 국민의힘은 저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맞냐고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데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저 두 정당 아니면 의지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중도 보수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나 여러가지 현재 분위기를 보면요, 중도가 외면을 한 건 맞아요. 어느 정도 중도가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가지 정책에 의해서 이탈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탈한 표를 윤석열이가 사실상 잡아먹으면서 밖에서 지지율을 높였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들어오면서 중도는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선거라는 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서 이재명 지사가 가장 수혜를 입었다는 거는요, 첫째, 이재명 대 이낙연의 경선이 아무리 치열해도 윤석열이 밖에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낙연의 지지자들은 밖에 있는 윤석열에게 나름 부담 없이,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나 그냥 윤석열 찍을래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나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반 이재명 세력의 이낙연 지지자들도 차마 국민의힘에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첫째. 그쵸? 그 다음에 둘째. 뭐가, 그러니까 제3지대는 없어졌다. 셋째,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주가 바뀌었다는 게요.
그 주가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순간 이재명이 도전자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묘한 겁니다. 그쵸? 윤석열은 누가 뭐래도 가장 정권교체의 큰 인물이 됐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서 윤석열이 지지율을 사수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 된 거고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도전자의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윤석열이 한때 50% 60% 나갔던 정치 세력과 중도의 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서 윤석열은 자기 지지율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오히려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된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지사와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가 마치 도전자가 돼버린 거예요. 느낌이 중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없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었냐 바로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겼죠.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2002년 대선을 했어요. 이상한 현상이 2002년 대선과 비슷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연장이었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도전하는 것 같이 안 보여요?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전 정권이 김대중이었고 노무현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연장이었라는 프레임이었는데 2002년에 누가 봐도 노무현은 도전자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 대선에서 졌던 이회창이가 지켜야 되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낙연이 이재명을 두드리고 까고 친문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까고 두드리면서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선을 긋지 않아도 마치 중도가 볼 때는 이재명은 도전자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쵸? 바로 그거예요. 이낙연이 계속 이재명을 탈당하라 경선 불복하 이런 말들을 때리면 때릴수록 친문 정치인들이 이낙연 주위에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자가 돼버리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자연스럽게 정권을 연장을 하면 정권 교체의 느낌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의 표는 윤석열이의 국민의힘 입당에 의해서 공중분해가 돼버렸고 그렇죠? 안철수의 여태까지 정치 행보, 김동연의 정치 행보 이런 행보를 보면요. 절대 진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쪽에서 무슨 제3지대 제3지대 이러면서 떠들지만 결국은 저쪽은 수구 보수의 표의 분열을 가져가는 것이지 확실한 민주당의 표를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이낙연의 이재명 죽이기 프로젝트 자체가 국민의힘과 동일선상에서 형수 욕설을 갖고 민주당 이낙연 캠프에서 공격을 하고 홍준표가 공격을 하고 그럼 어떠래요? 똑같은 프레임이죠. 이낙연도 이재명 지사의 형수 욕설 갖고 공격을 해요. 홍준표도 저런 후보 형수 욕설 갖고 공격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국민의힘과 이낙연의 어떤 공격은 이낙연 주변에는 친문 정치인, 친문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낙연은 민주당의 어떤 정권 연장의 소신보다도 이런 홍준표의 공격과 이낙연의 공격을 뚫고 도전자의 입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나요? 그렇죠. 과거의 대선 후보들은 전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애써 전 정권의 어떤 그 대통령을 탈당하라 그러고 선을 그으면서 계속 그런 그 선 긋기를 통해서 자기가 차별화 전략을 시도했는데 이재명은 가만히 있어도 이낙연이 자꾸
자기를 반문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어? 반문은 저쪽에도 있는데, 아, 그래요? 자기가 친문의 적자라고 얘기하고, 친문 후보들이, 친문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주변에 있다라고 언론에서 막 때리고, 그러면서 이재명을 반문같이 자꾸 포장을 해주니까, 딴 사람이 볼 때는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도, 이거는 정권 교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장은, 결국은, 윤석열이가 보수 정체성과 수구 어떤 전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중도 확장성을 스스로 막아버렸고 사실상 윤석열의 가장 애킬레스건은 뭐냐 그렇죠? 윤석열은 그냥 입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과 민주당이 대한민국 잘못 이끌고 있다 그냥 반문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그러나 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붙었을 때는 3% 많이 나야 5%의 이런 선거에서는요 이제는 선거판이 조금 달라졌다. 과연 다음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이끌 것이냐. 이런 걸 많이 봐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저도 그래요. 우리가 유튜브 밖에 대문을 열고 나가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아, 제발 부동산 값 좀 잡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아유, 좀 빨리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어. 이거 막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다음 대통령에 대한 중도 우리 대문 밖을 열고 가면 여러분들한테 정치 부담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원하는 거는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재명이 윤석열의 입당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점은요.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을 하면 떠오르는 게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문재인이 싫었던 사람들은 그냥 문재인과 같이 각을 지고 싸웠던 거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윤석열의 일일일 망언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가 중도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는 중도 지지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에게 몸과 실천으로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경기도에 살면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경기도에 살아서 다행이다. 서울시장 오세훈이 되는 순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래의 대통령은 내 삶에 어떤 행복과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인가를 보는 중도의 잣대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어떤 대통령이 돼도 사실상 이념의 정치가 아니에요 과거는 진보냐 민주냐 반민주냐의 선거가 구도가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민주 세력은 민주당, 반민주 세력은 수구 세력들은 저쪽에 직결을 해갖고 선거가 처리했어요. 근데 이준석의 당선만 봐도요. 이제는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선거로 이루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50대, 60대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의 선거는 어느 정도 그게 바로 바닥 민심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코어 지지층은 민주 대 반민주가 꽉 잡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30대 30 아니면 40대 40의 코어 지지층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다음 대통령은 미래와 비전 이 사람이 대통령했을 때 내 삶이 좀 나아지더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냐 그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한두 달 대통령 후보로서 여기저기 행보를 했는데 사람들이 느낀 건 무식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 하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곡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백운 계곡을 가면 그 백운 계곡 옆에 무슨 닭집들을 어떤 뭐죠? 닭볶음탕 주인들이 거기 계곡은 나는 여태까지 그 사람들 건 줄 알았어. 우리가 몰랐던 사실 그 어떤 그 계곡을 다 철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곡을 개방을 하고. 응?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요. 한마디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재난지원금. 저는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뭐 10만원 사면 11만원을 충전해주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거든요. 어? 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직무 수행 능력은 전국에서 1등이잖아요. 누구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보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죠.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함께 친문이라는 정치인들이 하도 이재명을 깠더니요. 이재명 자체가 반문이라는 그들이 씌워놓다 보니까 이재명을 수구 세력들, 그러니까 보수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나는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많다니까?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좋다.
특히 이 현상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젊은 층에서 나와요. 젊은 층에서 특히 민주당 꼰대 전당 국민의힘도 똑같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은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전통적인 정권 연장을 바라는 코어 지지층은 당연히 대선 경선에 따라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흔들렸던 이낙연 지지자들도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사실상 국민의힘에 참아 투표를 못하면서 사표 방지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민주정의 리더격인 조국 장관님 누구보다도 정권 교체가 절실하죠. 유시민 전 장관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우리 민주정에는 인재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은 민주당에게서는 정권 연장에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압승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선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한 분석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의 쉬운 길 선택이 오히려 윤석열이 11월까지 밖에서 계속 무게 잡고 있고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홍준표가 이기든 유승민이 이기든 그 사람과 윤석열이 외곽에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중도와 어떤 반문 세력의 연합을 통한 중도의 그 제3지대의 힘이 커질 뻔했는데 윤석열이 입당함으로써 우리는 싸울 상대가 분명해지고 쉬운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이준석의 패미 논쟁 결국은 이준석의 패미 논쟁은요 젊은 20대 남자들이 뭐 국민의힘의 지지는 잠깐이에요. 오히려 젊은 20대 여성의 민주당 지지를 오히려 올려놓는.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이 젊은이들의 표를 갖고 왔다. 결국은 그건 이준석 자신의 어떤 모습이지만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준석의 열광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이준석을 당대표 뽑은 것이지 그런 이준석의 당대표의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준 것이지 대권 후보가 윤석열이 나올 때는 그 이준석 지지가 국민의힘에 간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윤석열과 최재형은 대선의 조연이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윤석열이나 최재형이었으면요 내가 만약에 대선판을 짠다 그러면요 윤석열과 최재형은 조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정권 교체를 원했다 그러면요 윤석열과 최재형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오히려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윤석열 최재형의 국민의 입당은요 실패해요. 오히려 밖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밖에서 문재인 정부를 까면 되게 아픈 거거든요. 누가 봐도 최재형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윤석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이 밖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외연 확장을 하면서 제3지대를 캐우면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정권을 민주주의에서 뺏어오고 싶다 그러면 조연 역할을 하면서 제3지대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면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조연 역할을 해야 될 윤석열과 최재형이 자기네들의 주연 욕심이 난 거예요. 주연 욕심이 나오면서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혜택을 입었던 감사원장과 검찰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그들의 수사가 그리고 그들의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것이 그냥 정치적이었다라는 사실상 정치 논리로 묻혀버린 거예요. 윤석열이 여태까지 정의로운 검사인 척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국민의힘에 쏙 들어가요. 누가 봐도 저 원래 국민의힘에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저렇게 혹독하게 당했고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사가 별로였구나.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쩐지 민주당 사람들이나 조국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리한 수사를 했구나.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밖에 있는 동안은 윤석열은 국민의힘과 선을 그으면서 그냥 윤석열이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나 이미지를 굳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낙연이 이재명을 비판하고
끊임없이 친문 정치인들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고 똑같은 논리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면 공격하고 윤석열이라는 밖에서 가장 큰 지지율을 받았던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자기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는요. 이상한 현상이다. 마치 이재명이 도전자인 것 같잖아. 그치? 이낙연의 공격, 친문 세력의 공격을 나름 지네들이 공격하는 걸 이재명 지사가 이기면서 나아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도전자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권의 청신호다. 오히려 윤석열이가 지켜야 되는 기득권이 돼버린 것이다. 그걸 보면 바로 2002년 어게인 대선이 다시 보인다. 노무현이라는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였고 정권 연장에 김대중 정부를 이어나가는 후보였는데도 마치 워낙 경선 불복이니 우여곡절이 많아갖고 도전자의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이해찬이 이 회창이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아무래도 도전하는 사람에게 표를 돕고 싶어하는 정서가 있거든요. 이런 좀 선거가 구도가 된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